Namaseyo. Hello. Welcome to India Today. Recently, we met with the star cast of Doona with stars Bae Suzy, Yang Se Jung, and has been directed by the Crash Landing You director Lee Jung Hyo. India Today had the opportunity to meet them virtually for an interview, and here's how it went. Yeah, hi, this is Bhavna from India Today. My question is to Suzy. I feel that Doona as a drama is like coming back full circle because you played Hemi in Dream High, which was your debut drama in 2011. I want to know, how do you reflect back? And now you're playing a K-pop idol. There you were trying to be a K-pop idol. So it comes a full circle for me, especially as an audience. I want to know, how do you reflect back on your journey as Suzy, as an actor? And also, is there a character which has stayed with you over the years? Because you can get attached to a certain character. 일단 지망생 혜미를 연기했을 때와 그때는 좀 더 꿈이 간절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두나는 사실 데뷔를 했고 약간 잠깐 지나가는 그런 좀 힘든 시기랄까요? 그런 걸 겪고 있는 캐릭터 같은데 저는 완전 다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되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역할들을 좀 계속 연이 닿아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선택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때그때 캐릭터들의 매력과 작품의 매력을 보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두 번째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애정이 가는데요. 애정이 가는 캐릭터는 두나죠. 왜냐하면 저는 가장 최근 작품에 그 캐릭터가 애정이 아무래도 가는 것 같습니다. 네. Since it was a roundtable interview, many other journalists joined India Today in the conversation. Director Lee was asked if he is naturally drawn to characters which are strong in his narratives, and also because Doona has been translated from a webtoon into a series, was there any challenge that he faced while doing so? Here's what he said. 저는 지금까지 물론 계속 뭔가 사랑의 불시착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로맨스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작년부터 좀 했었어서 저는 늘 모르죠. 이렇게 로맨스에서는 어쨌든 저희 나라 로맨스의 약간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뭔가 두 사람의 어떤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그런 로맨스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성들의 캐릭터가 좀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전에 했던 작품들과는 좀 다른 스토리 뭐 다른 어떤 캐릭터가 있거나 이두나처럼 다른 어떤 캐릭터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해보지 않았던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을 가장 처음 먼저 끌리는 것 같고 그리고 웹툰이라서 어려웠던 점은 사실은 그 분량의 문제였던 것 같고 그 웹툰의 그 방대한 분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드라마로 표현해내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번에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나도 보면 어쨌든 처음엔 좀 서사로 많이 가다가 뒤에 가서는 뭔가 감정 위주로 간다고 하는 게 이게 좀 다른 로맨스 드라마랑 좀 다른 지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Actor Yang Se-jung returns to acting after 4 years and a military enlistment service. So he was asked whether he was nervous on the sets of Doona. Again, this is what he said when a journalist asked him. 촬영할 때는 긴장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일단 대본에 많이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는 대본에 많이 충실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촬영을 할 때에는 감독님이랑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감정선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고요. 조금이라도 그런 미세한 그런 아니면 미묘한 감정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감독님께 도움을 많이 청했던 것 Lastly, Sejong and Suzy was asked what are the charms of their character Doona and Wonjung in the series. Here's what they said about each other. 원준이의 매력은 일단 좀 무해하다. 그러니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좀 본능적으로 둔화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경계심이 많지만, 왠지 쟤는 좀 진짜 무해한 느낌? 그런 느낌이, 그런 매력이 가장 큰것 같고, 또 둔화의 매력은,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계속 그렇게 못되게 표현을 하다가 한번 상처받는 모습을 봤을 때늘 매사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이라도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면 좀 마음이 쓰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둔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개냥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원준이를 표현하자면 그냥 진진함. 그냥 네, 진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원준이가 느끼기에 둔화가 가진 매력이 정말 많아요. 솔직하고, 도도하고, 섹시하고, 이쁘고, 털털하고, 되게 팔색조인데요. 지금 원준이한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진 매력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수지 씨도 얘기했듯이 뭔가 진지해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매력을 느껴서 뭔가 어깨를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것 같고, 원준이의 매력은 아무래도 순수함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좀더 순수한 아이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원준이를 표현하자면 그냥 진진함 아니면은 순수남. 네. 두나를 표현하자면 이제 그 개냥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Well, guys, Duna is premiering on Netflix and is available world over. Go and watch it right now.